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3회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폴더에서 찾아야 되죠. 작업 파일 들어가서 기출 유형 문제, 기출 유형 3회 파일에서 암호 지정되어 있는 거 찾아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럼 이제 문서 열렸고요. 이제 문서 열린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CAWP라는 폴더 찾아가서 숫자 8글자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수험번호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위에 폴더랑 파일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작업부터 할게요. 제일 위에 빈 줄이 있네요. 거기 커서 놓은 상태로 F7키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A4 용지 세로 방향, 그리고 여기에선 이제 10, 10, 20, 20, 10, 10, 0이라고 그랬죠. 자, 10, 10, 20, 20, 10, 10, 나머지 제본은 0까지 입력해 주시고 설정 이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쪽 테두리 설정해야 되죠. 쪽 여기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 클릭, 양쪽 상태에서 이번에는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해 주시고요. 굵기는 0.7mm 선택을 해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없애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지정하는데 색깔 아직 남았죠? 색깔 초록색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찾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해요? 다른 색 누른 다음에 색깔 RGB 값 입력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제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적용은 쪽 기준으로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 모두 5mm로 지정. 자, 지정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쪽은 첫 쪽만으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 3번 지시 머릿말 만들기 해야 돼요. 머릿말 만들기는 여기 지금 위쪽에 나타나 있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걸 입력하는 건데요. 빈줄에 여기 커서 깜빡이고요. 머릿말 만들기 할게요. 쪽에서 머릿말, 꼬리말 실행해서 머릿말 양쪽 만들기 하고 글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블록 설정 해준 다음에 글꼴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글꼴이 보시면 HY 그 다음에 뭐예요? 헤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헤드라인 M 정확히 글자 이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쪽에서 다시 쪽 번호 매기기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 클릭해 주고 번호 모양에서는 이번에는 로마자 대문자 123, 그 다음 줄표 넣기 체크해 주시고 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 바로 새 번호로 눌러서 쪽 번호 시작 번호는 4 입력하고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음 작업 할게요. 이번에는 4번에 글상자 삽입이라는 거 할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글상자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MB 해도 돼요. 단축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컨트롤키 누른 상태로 NB를 순서대로 눌렀어요. 마우스 포인트 바뀐 거 보이죠? 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Alt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 탭에서는 크기부터 지정해야 되죠. 너비 지정할게요. 135, 높이 13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지정해주세요. 여백 탭으로 이동할게요. 여기에서는 바깥 여백 여기 네 가지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지정할 거는 위쪽 여백만, 위쪽하고 아래쪽만, 위에서 3 아래쪽은 5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 탭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해서요, 여기에서 선 탭은 선 지정돼 있는데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탭 가서 채우기 탭에서 역시 색깔 면색을 클릭한 다음에 초록색을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바로 나타나면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죠.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상자는 할 거 없고요. 그림자 탭 가서 그림자 종류를 오른쪽 아래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투명도 30 지정을 해주세요. 그럼 퍼센트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설정 이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글 상자가 이렇게 오른쪽 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글 상자 오른쪽 바깥에 커서 놓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되게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글자를 입력할 거예요. 글 상자 안에 커서 깜빡이게 놓고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블록 설정 먼저 해주시고, 이거 글자 바꿔야 돼요. 한양견고딕 HY가 한양이라는 거예요. 자, 한양견고딕 해주시고 글자는 24라고 입력,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는 하향의 숫자가 다 25로 된 거네요. 그거는 그냥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글자 바뀐 거 정확히 보이죠. 자, 이제 다시 위에 글 상자 만든 거 말고요, 14번 그 조건으로 가면은 글 상자 편집이라고 해서 작은 글 상자, 큰 글 상자가 있어요. 바로 이 밑에 해당되는 거죠. 작은 게 뭔지 알겠죠? Alt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한 다음에요, 여기 이제 기본 탭에서부터 또 순서대로 작성을 할게요. 기본 탭 가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라는 거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 종이 되어 있죠. 세로도 종인데요, 가로 위치가 종이에 저희는 여태까지 가운데 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3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왼쪽이 33이요. 그리고 세로는 종이의 아래 기준인데요, 기준이 65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탭으로 가주시고요. 선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세 가지 중에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탭 이동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래식 선택,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큰 글 상자 뒤에 거죠, 요거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 해주시고요,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해 주세요. 선탭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선색, 예, 빨강으로 되어 있는데 요 검정 모든 숫자가 0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굵기는 0.5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글 상자 탭으로 가서 속성에서 여기에서 세로 정렬을 가운데로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어 보일 거예요. 이제 다시 위로 가서 1번, 2번 이렇게 써 있는 이 항목을 할 거예요. 5번 지시죠.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글자 모양 바꿀게요. 글꼴을 HY 헤드라임 M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 여기 선택 못하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문단 위 12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도 3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 것도 이제 똑같이 해야 되죠. 자, 그냥 블록 설정하지 말고 Alt C 한 다음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 복사해 주시고 2번 항목 블록 설정 Alt C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스타일 적용을 해야 돼요. 이 항목의 세부 항목들 지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저는 뒤에서부터 하는 게 습관이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블록 설정한 다음에 F6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새로 만들기 할 거예요.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글머리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스타일 종류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부터 할게요. 문단 모양의 왼쪽 여백은 10포인트 그리고 문단 위는 여기는 간격을 3으로 문단 아래 간격도 3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최소 공백은 여기는 50%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이제 글자 모양 눌러주시고 글자 모양에서는 여기서는 신명조라고 선택되어 있죠. 자, 한양신명조 아니에요. 신명조 선택 그리고 13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문단번호 글머리표에서 바꿔야 되는 거 있죠. 여기 네모 속이 빈 거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다 만들었죠.
추가에서 글머리표라는 스타일 만들었어요. 설정 누르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밑에 것도 이제 똑같이 지정해줘야 되죠. 선택하고요. 서식 가서 이제 글머리표 클릭을 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그림 삽입은 어디에 나타났나 문서 잘 보시고요. 자, 그냥 여기다 커서 놓고 할게요. 여기에서 입력 그림 클릭한 다음에요. 이미지라는 폴더, 여러분 브록 파일에 있죠? 거기에서 이제 파일 불러올 건데요. 이번 파일 이름은 03이미지.png라는 파일이에요.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기를 해주시고요. 너무 크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에서 여기에서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이라는 걸로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여기선 바깥 여백 이 네 가지 중에서 왼쪽만 2mm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선택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선 이제 실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선의 굵기는 0.12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그림 탭 가서 아까 그림 너무 컸죠? 확대 축소 비율을 여기를 값을 50%로 지정. 세로도 50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작아졌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제 각주 지정할 건데요. 각주 번호가 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스마트 그리드 필요성 여기 뒤에 커서 놓으시고요. 각주 만들게요. 입력에 각주 클릭한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뒤에 마침표 있나 없나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 제가 내용을 잘못 입력했네요. 자, 출처부터 입력을 해줘야 되죠. 글자 입력했다면 앞에 숫자까지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글꼴 바꿔야 되죠. 도둠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글자 11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블록 설정 없앤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주석에서 각주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샵으로 바꿔줘야 돼요.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hift ESC나 여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이렇게 이 각주 번호가 있는 대로 나타나고요. 이제 문자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문자표 입력은 여기 표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앞쪽에 한 칸이 미리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F10 눌러주시고 별 꽉 찬 거 선택 넣기 해주세요. 여기 뒤에도 한 칸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 별 넣기 해주시고요. 조건 10번 보시면 표 제목 바꿔야 되죠. 글자 속성을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걸 글자 입력해서 헤드라인 M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글자 13포인트 그리고 밑줄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이제 표에 캡션 해줘야 돼요. Alt 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 하면 표일 나오죠. 블록 설정에서 바로 내용 입력을 해버리고요. 오른쪽 상단에 나오죠.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Alt를 누르고 표 클릭 개체 속성 들어가서 여백 캡션 가주시고요. 캡션의 위치 위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개체와의 간격은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2mm로 지시되어 있는 대로 설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캡션이 위로 갔고요. 이제 표 이 내용을 편집을 할 거예요. 자, ESC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열이죠. 행이 아니고요. 첫 번째 열인데 이 제목행 빼고요. 여기 제일 위는 제목행이고요. 요 밑에 해당되는 부분, 아, 첫 번째도 마찬가지네요. 출력 그 이 출제 나온 거 보니까요. 구분해서부터 합계까지 모두 다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Alt-T 또는 문단 모양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배분 정렬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자, ESC키 눌러주고 다시 구분해서부터 2014까지 제목행 블록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바꿔야 되죠. 색깔인데 글자색이 아니고 셀 배경색이니까 C 눌러준 다음에 배경에서 색 누르고 여기에서 노랑을 해서 노랑의 이 RGB색 확인하세요. 맞죠? 자,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제 테두리 지정을 해야 돼요. 표 전체 안에 셀 블록 설정한 다음에 L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로 간 다음에 표 바깥쪽 위아래 실선
0.4 여기에서 선택. 그리고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없는 상태에서 위와 아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바깥쪽 왼쪽 오른쪽 선 없음이죠. 선택 왼쪽 오른쪽 여기 미리 보게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자,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시 블록 설정을 할 건데요. 제목 행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서 다시 L키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중실선을 0.5mm로 아래쪽만 지정할 거예요.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몇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거 제목행에 대한 설정할 때 이 선까지 같이 지정할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대로 다음 거 작업할게요. 대각선 나타나는 부분 여기만 이렇게 드래그했다 다시 오면 여기만 선택됐죠. 자, L키 눌러주시고 대각선 탭 가서 대각선 모양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블록 합계 나와야 될 부분 85.5에서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 좀 위에 잘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에 블록 합계를 이렇게 해주시면 합계 값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1쪽 입력 모두 끝났고요. 이제 2쪽에 해당되는 거 문제 작업할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부터 그대로 내용 다 나머지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까지 여러분 변환하면서 입력해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했다면 한자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죠. 이거 입력을 했을 테고 엔터 여기서 한번 치고 이렇게 두 개 분단으로 입력했을 테고요. 그럼 이제 블록 설정을 이렇게 쭉 다 해 주시고 글자 크기만 바꿀게요. 글자 크기는 12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있죠. 첫 줄 들여쓰기 해야 돼요. 문단 모양 들어가서 들여쓰기 요거를 12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단 첫 줄 첫 칸 이렇게 들여쓰기가 각각 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고 이 바로 다음 줄에서 표를 만들 거예요. 제일 큰 줄과 제일 큰 그 칸 개수로 계산해서 만든다고 그랬죠. 입력에 표를 클릭한 다음에 줄과 칸 수 계산한 걸로 해주세요. 5줄 5칸이죠. 자, 너비 이미값 높이 이메일값으로 이렇게 해주는데요. 자, 너비는 16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53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이 값은 지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맞춰 지정하는 거죠. 154를 해도 되고요. 151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높이도 역시 55에서 60이니까 그 범위 숫자 60을 해도 상관없고요. 자, 저희는 이번에는 높이는 그대로 58 지정을 하고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해야 돼요. 만들기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 이제 여러분이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 표 입력하면서는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 셀 합치기 되고 이렇게 셀 합치기 되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에너지 절감하고 이 밑에 줄은 출력 그 여러분들 받은 교재 내용을 보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두 줄이. 그래서 이거는 엔터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지만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세 줄이지만 여기 엔터키 입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타이핑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블록 설정 표 모두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글꼴 굴림이라는 글꼴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 먼저 해줄까요? 이 제일 위쪽은 가운데 정렬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직접 효과하고 간접 효과 이 부분까지도 총계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정렬 그냥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여기도 가운데 정렬을 네, 똑같이 해줄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또 보시면 요 숫자 부분들, 숫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오른쪽 정렬이에요. 자, 이렇게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셀 너비 절대 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ESC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셀 합치기를 할게요.
요거 두 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셀 합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효과 아래 블록 설정, 셀 합치기, 그리고 간접 효과 아래쪽, 예, 총계, 이건 옆과 선택해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다른 데는 이제 셀 합치기 할 부분 없고요. 셀 너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 지금 여기 스마트 다음에 미터 보급이라고 이렇게 두 줄 나와야 되고요. 다른 것도 똑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긴 엔터 쳐서 하는 부분이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엔터 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특별히 네, 조절해야 될 부분 여기가 좀 필요하죠. 에너지 절감 쪽은 이렇게 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넓혀서 조절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요. 저장을 해주면 되죠. 저장 폴더, 여러분 수험번호 제출할 파일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거 할게요.